네, 약함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8일이고요. 저희는 아직도 요책 읽고 있습니다. 아직도라기에는 조금 뭐한게 이제 이제 챕터 시작입니다. 4이고 있어가지고, 아직도라는 말은 조금 어울리진 않네요.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집합론을 보고 있고요. 집합론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이 뭐였는지 잠깐 복기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수학이 무엇인가를 잠깐 조망하는 챕터였고, 그 다음 챕터는 좀 뜬금없긴 한데, 움직임 없는 운동이라고 해서 약간 기하학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한 그런 챕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 챕터가 저는 조금 중요한 챕터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모듈러 연산이라는 게 나왔고, 사칙 연산이 꼭그 뭐, 실수, 유리수 이런 것들에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집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우리가 사칙 연산을 잘줄수 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수학이 그냥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우던 그게 수학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좋은 내용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난 챕터가.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4장에 또 뜬금없이 집합론이 나옵니다. 집합론, 요즘은 집합을 언제 처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하는 게 정석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집합론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 제일 처음 집합론부터 나오지 않나요? 그랬나요? 기억이 잘안 나네요. 중학교 때도 배웠던 것 같긴 한데,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것보다 좀더 확실히 기억나는 건, 확실한 건 정석 맨 처음은 확실히 집합론이었어요. 그래서 뭐, 집합, 나오고 뭐 부분 집합 나오고 교집합 합집합 뭐 드모르간의 법칙 이런 것들 이게 그 다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전체 집합은 꼭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리고 그 안에 집합은 꼭 동그라미로 그리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세개 그려서 뭐 여기는 뭐 무엇과 무엇의 교집합일까요? 막 이런 식으로 요즘 제가 뭐 열심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 네네네 계산하시는 거 저기 이미지로만 봤습니다. 근데 이런 맨날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사실 그렇게 그림 그려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집합이 3개일 때가 거의 최대인 것 같고요. 4개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으로 해야죠. 예? 계산이 돼요? 그럼요. 계산됩니다. 제가 그림 안 그리면 계산 못 하는데. 그게 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요? 말이 좀 웃긴데, 하다 보면 됩니다. 이게 하다 보면 된다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 굉장히 그 강력한 법칙이구나라는 거를 언젠가 깨닫는 시간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옛날에 됩니다. 선생님이 조표가 많이 붙으면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하다 보면 됩니다 했는데 지금 똑같은 말을 서로 다른 데서 아. 반복하고 그러네요. 있어요. 이게 집합이 많아지는 게 나중에는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집합이 무한계인 경우까지 가기 때문에 뭐 그때는 당연히 그림을 그려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때는 결국은 뭐 정의와 공리와 정의만 가지고 모든 걸다그 논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오늘 다룰 내용이 여기 부분집합이라는 건데 부분집합 얘기를 하려면은 사실은 그 전에 저는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사실 부분집합은 그냥 뭐 전체 중에서 일부만 뽑으면 부분집합이지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저는 전체집합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분집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자동으로 나오는 단어가 여집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 책에 있는 예시를 들자면은 책에는 뭐 주머니 안에 뭐 구슬 3개 있고 연필이 하나 있고 지우개가 하나 있는 이런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부분집합을 연필이랑 지우개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정확하게 그렇게 써 있진 않지만 이런 느낌이죠. 전체 집합은 이 제일 바깥에 있는 큰 주머니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연필이랑 지우개가 들어있는 어떤
그 부분 집합을 하나 잡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해보자는 거예요. 전체 집합을 뭔지 우리가 정의를 안 했어요. 전체가 뭐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집합 하나를 이렇게 주어졌어요. 연필이랑 지우개로 주어져 있는 어떤 집합이 있다. 그래놓고 이 집합의 여집합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은 이게 사실은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럼 없는 거 아니에요? 없다기보다는 정의가 안돼 있다 안 정의를 할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전체 집합이 뭔지를 얘기를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밥 없고 여집합이라고, 네네. 여집합이라고 하면은, 어떤 집합이 여집합이라고 하면은, 그 집합 안에 들어있지 않은 모든 것들이라는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전체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범위를 잡아야 될지를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 없음 하면 틀리는 거예요? 답 없으면 해도 되죠? 저는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이게 모범 답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전체 집합을 보통 주거나 아니면 전체 집합이 무엇인지 이미 맥락상 앞에서 뭔지 다 주어져 있거나 보통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그 어떤 집합? 예를 들어서 짝수라는 집합? 짝수를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뭐 A라는 집합을 2, 4, 6, 8, 10, 12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집합의 여집합을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 문제는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 집합이 자연수이고 그 중에서 짝수만 고른 건지 아니면 유리수 중에서 짝수만 고른 건지 실수 중에서 짝수만 고른 건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집합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전체 집합이 먼저 좀 주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를 보통 많이들 간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를 보통 고등학교에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맥락상 이미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안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하려면은 전체 집합이 뭔지 더 얘기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조금 여기다가 추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 집합 맨 앞에 보면은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의 집합은 모든 인간의 집합의 일부이다. 라는 말이 이미 전체 집합을 모든 인간으로 잡아놓고 그중에서 여성만 본다. 라는 건데 전체 집합을 그렇게 안 잡아놓고 모든 여성의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게 뭐 동물이 포함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생명이 아닌 것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건지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캐나다 여권에는 이제 중성도 있대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중성도 있고 뭐 이제는 뭐 성이 여러 가지 있죠. 남성, 여성, 중성, 뭐 바이섹슈얼도 있고 뭐 모르겠네요.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 종류로 나뉜다고 동생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중성도 체크를 할수 있다고. 어떤 사람이 중성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중성 아닐까요? 아, 너무 웃기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올림픽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복싱 선수인데 염색체 아니다. 여권상으로는 여성인데 네. 여권상으로 그러니까 그 신체 특징이 전부 다 여성이랑 완전히 똑같은데 염색체는 남성인 거예요. 성전환 그래서 수술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그몸 그러니까 체형의 발현이라 그래야 돼. 뭐라 불러야 되지?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몸이 그러니까 염색체 몸은 안 그냥 하고 여성이에요. 있어요? 몸의 겉보기는 여성이에요. 그냥 여성인데 염색체 검사를 하니까 XY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복서가 둘이 있었어요. 여자 복싱에. 그런데 웃긴 거는 그 둘이 결승전에 갔어요. 두 명이 있었어요. 그런 선수가. 근데 둘이서 결승 갔다고요? 네. 그러니까 복싱이니까 그거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올림픽이나 어쨌든 양쪽에서 이렇게 토너먼트를 이렇게 해서 올라올 거잖아요. 하필이면 그 둘이 양쪽 다른 트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타고난 뭐 신체적 능력이나 그런 게좀 달랐나 봐요. 여성 그냥 여성에 비해서는
그 경우에 남성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여성으로 인정을 했어요, 일단은. 아, 여성으로. 네, 왜냐하면 어쨌든 여권상에는 여성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올림픽위원회랑 어디랑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일단은 뭐 참여를 했으니 그걸 이제 와서 뭐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참여를 했는데 그 둘이 다 이기고 결승에서 만나서 그들 중에 한 명이 이겼죠. 사실 앞으로는 남성과 붙은 거네요. 그런 셈이죠. 네. 그러니까 진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또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은 여성으로 살아왔고 여성으로 지금도 여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이거는 뭐 그건 단순히 생물학적인 돌연변이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염색체에 따라서 사람이 성장하는 건데 어떻게 네. 생각할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뭐 옳고 그름의 영역조차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중성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좀 여지파가니까 생각났는데. 아, 요거 그 90쪽에 보면은 90쪽에 위에서 여덟 번째 줄, 그두 번째 문단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부분집합의 부분집합은 원래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말로 써놓고 보니 무슨 간장공장 공장장 같은 소리지만 사실이 그렇다. 아, 근데 이거 작가가 진짜 이거 이렇게 적었을까요? 아, 이 간장공장 공장장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오. 간장공장 공장장이 그 비슷한 글자? 비슷하게 발음되는 글자가 계속 반복돼서 헷갈리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비슷한 문구가 영어로도 있는데, 영어에는 그 S랑 TH 발음 있잖아요. 번데기 발음이라고 부르는 그게 네. 막 계속 뒤섞여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분집합의 부분집합은 원래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무슨 말이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C의 부분집합이기도 하다. 라는 말인데 사실 이것은 부분집합의 정의만 알고 있다면 사실 증명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네, 보통은 좀 집합론을 배울 때에는 이것도 다 정말로 써서 증명을 해야 되기는 하죠. 수학 처음 배울 때에는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증명이란다. 정의만 이용해서 증명하기. 그러니까 공리와 정의만 이용해서 증명하기.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증명도 답이 있어요? 증명 자체에 답은 없죠. 왜냐하면 증명이 한 가지만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답은 있는 거네요. 아, 네. 네,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증명의 답이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증명은 그 수학적으로 맞는 말을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뭐세 줄이든 네 줄이든 이렇게 쭉쭉쭉 쓰는 거잖아요. 각각의 줄이 틀린 말이 아니고 이 줄에서 이 줄로 넘어갈 때그 과정이 틀린 말이 아니고 결론이 그 보여야 되는 결론이 나오면은 이거는 맞는 증명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든 과정에서 오류만 없으면은 전부 다 맞는 증명이죠. 그런데 그 증명이 꼭한 가지 길로만 갈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이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수학책 중에서 하늘책의 증명이었나? 맞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하늘책 어쩌군데?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좀 유명한 수학적 명제들의 다양한 증명을 실어 놓은 책이에요. 그게 왜 하늘책이냐면은 그 수학자, 헝가리 수학자 중에서
에어디시? 그러니까 영어로 읽으면 에어디시? 그런 헝가리 그 원래 언어로 읽으면 에르데시라고 부르는 그런 수학자가 있었어요. 지금 타계하신 지한 20년 정도 되셨지 싶은데, 아, 20년 좀더 됐겠구나. 아무튼 그분께서, 시간에 읽을 때 에르디시 나왔잖아요. 아, 네네네네. 그분께서 그런 말을 했대요. 뭔가 되게 멋있는 증명. 그러니까 증명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맞는 말이긴 한데, 맞는 증명이에요. 논증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분명히 그 의도했던 결론에 잘 도달했어요. 근데 증명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전혀 이 증명을 보면은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증명이 있는 반면에, 와, 어떻게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로? 라는 증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증명을 보면은 이 에르데시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아, 이 증명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어떤 그 만약에 수학의 신이 존재해서 그 신이 만든 책이 있다면 그 책에 들어갈 법한 증명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 책을 하늘책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그저 하늘책의 증명이라는 게 실제로 에르데시가 아마 에르데시 본인이 만들고 싶었던 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책을 완료를 하기 전에 타계를 하셔서 그 친구들이었나 제자들이 마저 집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맨 처음 그저 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증명이 뭐냐면은 소수가 무한하다는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소수가 무한하다는 증명이 한 7가지 정도 나옵니다. 다 달라요. 증명 분야가 다 달라요. 네. 그리고 수학에 보면은 또 동치인 명제가 많이 나와요. 동치인 명제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뭐 A라는 명제가 있고 B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게 동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A가 참이면 B도 참이고 A가 거짓이면 B도 거짓임. 아,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행렬 그런 것밖에 없긴 한데 뭐 행렬에 뭐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행렬이 있는데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명제와 그다음에 뭐 좀 쉬운 명제를 예로 들고 싶은데. A의 뭐각 행은 뭐 선형 독립이다. 이런 두그 명제가 있어요. 처음에 1번 명제는 A는 역행렬이 존재한다. 아, 행렬식으로 해야겠다. 행렬 A는 역행렬이 존재한다. 두 번째 명제는 행렬 A의 행렬식은 0이 아니다. 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 둘은 동치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행렬을 잡았어요. 아무 A 행렬을 잡았어요. 이게 만약에 역행렬에 존재하면 행렬식이 0이 아니고요. 행렬식을 계산했는데 0이 아니다? 그러면 역행렬이 존재해요. 반대로 역행렬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행렬식이 0이에요. 행렬식이 0인 걸 확인했다? 그럼 확인 안 해도 우리는 역행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가 참이면 다른 것도 참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명제들을 동치 명제라고 그러는데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어떤 행렬 A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것과 동치인 명제가 그 수학책에 보면 한 15개 정도 나와요, 이렇게. 15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보통 15개가 처음 한 번에 나오진 않고요. 보통은 책 진도가 나가면서 처음에 한 3개 보여주고, 그 다음에 2개 보여주고, 또 한 2, 3개 더 보여주고, 2, 3개 더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3개가 동치인 걸 보이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1, 2, 3번이라 칠게요. 1번이 참이면 2번이 참인 걸 보여요. 그 다음에 2번이 참이면 3번이 참인 걸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냐? 3번이 참이면 1번이 참인 걸 보여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3개가 동치라는 게 이제 만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3번이 참이면 1번이 참이다와 1번이 참이면 3번은 참이다.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냥 그두 문장만 봤을 때요. 아니, 아까 그 15개 나올 때 이제 3번이 참이면 1번이 참이라며. 그러면 1번이 참이면 3번이 참이다. 그것도 똑같은 증명에 속해지는 건가?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 두 개는 다르죠. 다른 거죠. 왜냐하면 모든 명제가 동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 둘은 다른 건데 만약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1번이 참이면 2번이 참임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2번이 참이면 3번이 참임을 보였어요. 그러면 1번이 참이면 2번도 참이 되고, 2번이 참이면 3번도 참인 걸 보였기 때문에, 1번이 참이면 3번도 참인 걸 보인 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똑같지 않나요? 3번이 참이면 1번도 참이다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냐면 맞나요? 3번이 참이라고 1번이 참인 거는 따로 또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보였다? 3에서 1을 보였다? 그럼 이제 1과 3은 동치인 거예요. 왜냐면 1에서 3을 유도를 했고, 방금 3에서 1을 유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명제 A, B가 있는데, A면 B인 걸 보이고, B면 A를 보이면은 둘은 우리가 동치라고 부르는데, 좀 전에 제가 1에서 3으로 갔고, 3에서 1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과 3은 동치가 되는 거죠. 그럼 2와 3도 1에서 2로 갔잖아요. 1에서 2로 갔는데, 2에서 3도 보였잖아요, 제가. 네. 그러면 1에서 3을 보인 거나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제일 처음에는 서로 다른 거다 그랬잖아요. 아, 그거는 1에서 3을 보였다고 해서 3에서 1로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거는 좀 말로 하니까 좀 헷갈린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써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아이패드를 해서 됐나? 됐나? 됐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게 뭐냐면 어떤 명제가 1, 2, 3이 있어요. 예, 여기에 조금 두껍게 명제가 1번, 2번, 3번 명제가 있는데 1에서 뭐 1번 뭐뭐뭐, 2번 뭐뭐, 3번 뭐뭐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1에서 2를 보였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이 이렇게 쓸게요. 1이 참이면 요거 true라는 뜻이에요. 1이 true면 2도 true이다를 보였어요. 그다음에 2가 true이면은 3도 true임을 보였어요. 그럼 이건 뭐랑 똑같냐면은 1이 참이면 3도 참이다라는 걸 보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2가 참이면 3이 참인 걸 보였잖아요. 근데 1이 참이면 2가 참인 걸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1이 참이면 3이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개를 합치면 우리 뭘 보인 거랑 똑같은 거냐면은 1에서 3을 보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였다고 해서 3이면 1이냐? 이건 아직 모르는 거죠. 참고치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보였다. 그러면 우리는 1에서 3을 보였고 3에서 1을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과 3은 동치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과 3이 동치가 되려면 3에서 줄으면 1이 줄어도 한번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쉬운 예를 하나 들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처음에 1이 참이면 3이 참이다 이미 했는데 또 증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지금 만약에 네. 이게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이면 2이다라는 것과 2이면 3이다라는 것과 1이면 3이다라는 게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예. 3이면 1인 거는 몰라요,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려고 하는 건데 n이 8의 배수 2 글자가 잘안 쓰시네. n이 8의 배수이면 요게 1번 명제라고 칠게요. n이 4. 아,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1번 그러니까 명제예요. n이 8의 배수이다. 2번, n이 4의 배수이다. 3번,
N은 N 똑같이 쓸게요. N이 짝수이다. 요거 보면은 8의 배수는 항상 4의 배수죠. 네. 왜냐면 8이 4의 배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이면 2인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1이면 2인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이면 3인 것도 알고 있어요. 4의 배수는 다 짝수니까. 이걸 우리가 결합하면 뭘알수 있냐면 1이면 3인 것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8의 배수는 짝수가 맞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만족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 n이 짝수라고 해서 n이 8의 배수라는 보장은 없죠. 실제로도 거짓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에서 3으로 가는 건 동치는 아니네요. 동치는 그러면 아니죠. 네. 동치는 아니죠. 그래서 보통 수학에서 종종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임플라이 한다. 임플라이가 우리말로 뭐 암시라고 해야 되나? 네, 포함보다는 저는 암시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하는데 암시? 그러니까 영어 사전에서는 보통 암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학에서는 함의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1이 2를 함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1이면 2이다. 이 말은 집합적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요게 1번을 만족하는 그 앤들. 그다음에 이게 2번을 만족하는 앤들. 이렇게 하면 1이면 2이다. 라는 게 약간 보이시나요? 뭐냐면 여기에는 8의 배수가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4의 배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8의 배수는 모두 4의 배수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4의 배수가 8의 배수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4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가 아닌 것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12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동치 관계를 보일 때, 근데 이거는 이제 1에서 3으로는 갈수 있지만 3에서 1로 가지는 못하는 그런 명제인 거고, 아, 마땅한 명제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완전히 이해가 생각이 안 됐어요. 나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동치 명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건 좀 복잡하니까 이건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동치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네요. 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뭐 교집합, 합집합 이런 거 나오는데요. 네. 이게 참그 정석의 맨 앞에 나와서 이제 손때가 까맣게 타도록 보는 바로 그 영역이죠. 뭐 그림들 많이 나오고. 그것만 하잖아요. 네. 이게 그 드모르간의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막 그림 그려서 다 확인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그런 내용들이죠. 지금 그 완초스에서 딱 이거랑 비슷한 내용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이거 알고 계산하는데 있는데. 저는 그게 최소한 정확히 뭐 이런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게 수학에서 쓰이는 언어랑 네. 똑같이 사람이 쓰는 언어인데, 수학 문장을 말할 때 언어랑 일반 수학 외에서 말할 때그 단어의 의미가 뉘앙스가 살짝 달라지는 지점들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정확히 교집합이 뭐야? 최소한 교집합이 뭐야? 그게 뭐가 달라? 저는 지금 말뜻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이해를 못 하면 안 된대요. 제가 빠질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유. 다른 분들이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염치 있게 가고 있긴 한데. 아, 좀 정말 단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수학 단어를. 아, 혹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고객 중몇 명이
최소한 한 잡지에서 제조사의 광고를 네, 보았습니까? 최소한 정말 정확히 본 사람, 어쩌라고, 그게 뭐가 달라.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그 단어를. 풀기는 풀었는데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마침 예. 요 얘기를 주셨으니까 예. 요 부분을 딱 띄워놓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풀기는 풀었는데 그 네. 엉터리를 풀은 것 같으니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냥 요 이미지만 딱 해서 하면 될것 같은데요. 저기 그냥? 맞춰서 하면 제가 그림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런가요? 풀었는데 틀린 것 같습니다 하고 올려놨어요. 네. 아니, 저기, 단어의 풀으신 것보다, 의미를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일단 단어부터 조금 봐야 될것 같아서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PDF를 아마, 감회 중이에요. 노트를 어딘가 올려두셨을 것 같은데, 완초수에 있어요. 네네. 실력 완초수에. 완전 초보이수와. 찾았다. 찾았습니다. 요거를 쉐어를 화면 쉐어를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예, 저 그거요. 네, 지금 나오는 요거 맞죠? 예, 그거예요. 네. 최소한이 뭐고 정확한 게 뭐야 이러면서. 제가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모바일 전화 서비스 제공 업체가 코스모폴리탄, 피플, 타임 새 잡지에 자사 서비스를 광고하고 있다. 모바일 전화 서비스 제공 업체는 하나인 거죠? 세군데죠. 아, 제공업체가 하나인 네.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 전화 서비스는 하나고, 예. 이거를 잡지가 세 개인 거죠? 예, 그렇죠. 네. 코스모폴리탄, 피플, 타임이라는 새 잡지에 광고를 했는데, 500명한테 물어봤더니, 180명이 코스모폴리탄에서 알게 되었고, 200명이 피플에서 알게 되었고,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되었다. 예. 그러면은, 요거 약간 이런 느낌이죠. 혹시 이거 채널지기님이 영어로 쓰고 한국말로 번역하신 게 아닐까 싶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왜냐면 이게 한국말로 쓰면 이렇게 안쓸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180명이 코스모폴리탄에서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라는 말이 코스모폴리탄에서 서비스를 알게 된 사람이 180명이다 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이 180명은 코스모폴리탄으로 에서만 봤을 수도 있고 코스모폴리탄이랑 피플에서도 봤을 수도 있고 세개다 봤을 수도 있고, 약간 요런 의미일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지. 이런 게좀 어렵죠. 그런데 그거 말 차라리. 이름을 줬어요. 차라리 이게 수학 기호로만 써 있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 우리말로 써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딱 풀었거든요. 네. 풀었는데 최소한하고 정확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풀어놓고 틀렸습니다 하고 올려놨어요. 어쨌든 제 나름대로 풀어봤어요. 어떻게 푸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요 180명이 코스모폴리탄에서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요 말이 모두 다 합해서 180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풀어주신 거 보면은 네. 코스모폴리탄으로 알게 된 사람, 피플에서 알게 된 사람, 타임에서 알게 된 사람 세 개가 다 겹칠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500명이죠. 네. 아니죠. 이세 개를 다 합쳐도 500명이 알 수도 있죠. 왜냐면 광고를, 여기, 뒤니까 그냥 CPT라고 부를게요. 예. CPT에서 안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바깥에 있는 사람.
진짜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계산을 해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70인종이 나오던데 그럼 틀린 건가? 잠시만요. 제가 이거 저기 문제를 일부러 제가 풀면은 저기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안 풀려고 지금 얘기를 그냥 살짝 이렇게 돌리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소한과 정확히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최소한은요, 네. 요 180명 있잖아요. 네. 180명 중에는 코스모폴리탄에서만 본 사람, 코스모폴리탄과 피플에서 본 사람, 코스모폴리탄과 타임에서 본 사람, 코스모폴리탄, 피플, 타임에서 모두 본 사람, 다 합쳐서 180명이라는 뜻이에요. 아, 최소한이니까. 그럼 제가 잘못 풀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코스모 180명이 코스모폴리 길어 이름이 기니까 C라고 할게요. 네. 180명이 예. 네. C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 말은 180명이 C에서만 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180명이 C에서 봤다는 말은 C에서만 본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네, 계산해 보니까 P에서 겹치는 게 46, T와 겹치는 게 14, 세 가지가 다 겹치는 게 38명 이렇게 계산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야 돼요. 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고 그런 거를 이제 잘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뭐 계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 한작지는 그러면 이게 그림은 이미 그려보셨겠지만 동그라미 보통 이게 세개 그리잖아요. 위에 하나, 여기 네.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림은 그려졌어요. 네. 그러면 최소한 한작지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네. 요세 개의 원으로 그려져 있는 요 모양 있죠? 네. 이 모양 전체 안에 들어있는 게몇 명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 왜냐면, 이, 지금 여기 180, 200, 192 중에는 예. 하나의 잡지에서만 본 사람도 있고, 그렇구나. C와 P에서 본 사람도 있고, P와 T에서 본 사람도 있고, P, CP, PT, T와 C에서 본 사람도 있고, 세개 다에서 본 사람도 다양하게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이 사람들은 전부 적어도 한 잡지에서는 보았죠. 광고를. 예, 그 그렇죠. 숫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거는 뭐예요? 정확한 거는 예. 광고를, 예. 서비스를 C에서만 봤거나, 피에서만 보았거나, 아. T에서만 보았거나 그런 사람이 몇 명일까요? 라고 묻는 거죠.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아,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무슨, 이렇게 뭐 수학,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어렵냐 하면서, 말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286명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410명이네요. 저도 계산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좀 전에 그랬던 요 모양 있잖아요. 요 모양. 네. 요 모양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아, 이 모바일 그 전화 바깥에 있는 서비스를,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여기서 없단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모바일 전화 서비스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아, 그런 건 여기 없잖아요. 전부 다 보여줬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렇게 써 있진 않죠.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예. 이 모바일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가 예. 500명의 고객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지, 이 잡지에서 알게 된 사람만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근데 계산해 보면은 아마 안 맞게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광고에서 안 들어가기 잘했다. 머리 아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아마 계산해 보면은 안 맞을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뭔가 쓸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혹시나 답을 알려드리는 걸까 봐 제가 일부러 조금 제한된 그 저기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아, 됐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단어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 설문조사 한 500명이 있어요. 요 U 보통 U라고 씁니다. 전체 집합은 유니버설 셋이라고 불러서 네. 네. 여기 500명이 들어 있고요. C라는 집합, 그러니까 코스모폴리탄에서 광고를 본 사람이 180명이란 뜻이지 다른 데에서 안 보고 코스모폴리탄에서만 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180명이. 그걸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피플에서 본 사람, 여기 타임에서 본 사람 있잖아요. 180명은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이걸 다 합쳐서 180이라는 뜻인 거고, 여기 200명은 이제 요걸 다 합쳐서 200이라는 뜻인 거고, 192명은 여기, 요거를 다 합쳐서 192명이라는 뜻인 거고, 여기 84는 C와 P니까 여기죠. 여기예요. 요게 84라는 뜻이고, 52는 C와 T니까 여기고요. 64는 여기죠. 그리고 38은 여기죠. 여기.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집합이 지금 세 개만 헷갈리니까, 만약에 이렇게, 아이고, 두 개만 있다고 칠게요. 두 개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C라는 집합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 180명이라는 게, C라는 집합의 원소가 180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180이다. 그리고 P가 200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질문을, 코스모폴리탄 또는, 피플에서 서비스를 알게 된 사람은 총몇 명인가요? 라고 했을 때 단순히 380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두번 들어가잖아요. 네, 한 번에 빼야 되니까. 네, 그걸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복잡해지는 건 뭐냐면은 집합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여기에 사람이 빵 명이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계산해봐야 아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전화 업체가 500명의 고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지. 그 중에서는 나는 잡지 보고 알게 된게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바로 여기 이 바깥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설문조사 이 만약에 실제로 이그 설문조사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을까요? 뭐 다음 중뭐 우리 회사 서비스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해당되는 것에 모두 체크하세요. 라고 해서 여기에 C 있고 여기에 P 있고 여기에 T 있고 마지막에는 뭐이 외에서 알게 되었음. 이런 식으로 뭐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써 있겠죠. 여기 보통 뭐넌 오브 어보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어디였죠? 여기 만약에 요 84명이다. 이제 84명은 어디에 체크를 할 거냐면은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할 거고. 그리고 요 180명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C에서만 본 사람, C와 P에서 본 사람, C와 T에서 본 사람, C, P, T 모두에서 본 사람. 이 사람들을 다 합쳐야 이제 180명이 되는 거죠. 기가 싫어져요. 이런 문제입니다.
왜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최소한 한잡지라는 게, 최소한 한잡지는 요세개 중에 하나라도 체크한 사람을 다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은 무얼 물어보는 거냐면, 이 영역, 이 영역에 다 들어있는 사람. 이 영역 어디든, 아, 다 들어있는 게 아니죠. 이 영역 중에서 어디든 들어있는 사람. 어디가 사람 수를 물어보는 거고, 정확히 한잡지라는 것은, 이런 데 빼고,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만 들어있는 사람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요 단어의 의미입니다. 최소한은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예약 알려주는 김에 다 알려주세요. 최소한이요?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요 84를 알잖아요, 우리가. 84가 뭐냐면은, 84가 C랑 P니까. 뭐 그거는 다 그림 다 그려놨어요. 몇 네. 명인지 교집합은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제가 거기 답 적어 놓은 거에 보면. 네네네. 완처수를 한번 슬랙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일단 교집합은 다 이제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그러면 답을 한것 같아요. 최소한이 정확히 한 잡지에서 본 사람이고, 아. 그걸 거꾸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아,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네. 뒤바꿔서 계산을 한것 같아요. 이거는 제일 예.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요 84명 있잖아요. 네. 84명은 예.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잠깐만요. 왜 이렇게 되지? 아, 됐다. 84명은 정확히 어디 있는 사람이냐면, 코스모폴리탄과 피플에서 알게 된 사람이니까 네. 여기 있는 사람의 수예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또뭘 알고 있냐면, 새 잡지에서 모두 본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네. 제가 좀 전에 칠한 영역이 84명인데, 여기가 3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4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몇 명인지 알죠? 46명. 그 다음에 비슷한 식으로, 그거는 다 계산이 다 나왔다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계산이 됐다니까요. 그림 보면 숫자를 다 적어놨잖아요, 교집합을. 그러면, 네.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전부 여기, 다 여기, 나왔다니까요. 여기, 여기 전부 다 알잖아요. 네. 그럼 다 더하면 되죠. 최소한 한 잡지에서 광고를 본 사람은. 왜냐면 지금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칠게요. 네. 1번, 2번, 3번은 1번은 지금 여기만 얘기한 거예요. 여기, 교집합 없이. 네. 여기, 여기, 여기. 예. 여기는 C에서만 광고를 본 사람이죠. 그렇죠. 2번은 P에서만 광고를 본 사람이죠. 예. 3번은 T에서만 광고를 본 그게 사람이고. 정확한 거니까 286명이네요. 그럼 저는 문제를 거꾸로 풀었어요. 아, 뭐, 저는 이제 숫자는 계산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최소한 한잡지는 4번, 5번, 6번, 7번 영역에 있는 사람 수를 전부 다 더하면 되죠. 최소한 한잡지라는 거는 한 잡지, 두 잡지 또는 그렇구나. 세 잡지에서 광고를 본 사람. 이제 최소한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요. 네. 그럼 이 문제를 봤을 때는 뭐야 이게 뭐 어떻게 달라 이러면서 그래서 더해보시면은 그냥 제 추측인데 네. 아마 이게 500이 안 나올 거예요. 아. 500이 안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도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너무 어렵다. 그래서 집합을 싫어하게 됐어요, 제가. 계산하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마 500이 안 나올 거고, 만약에 예. 계산했는데, 이거 제가 요 1, 2, 3, 4, 5, 6, 7다 더했는데, 만약에 500이 넘었다. 510명 나왔어요. 그 문제 잘못 적은 거죠. 그러면 이제 따질 수 있는 거죠. 이거 문제 잘못됐는데요. 라고 이런 식으로.
합하니까 410명이니까 그러면 90명이 여집합이네요. 아, 410명인가요? 네. 아, 그럼 90명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90명은 아까 여기 설문조사 할때 이런 데 체크 안 하고 이런 데 아, 체크한 사람인 거죠. 이제 확실하죠. 그러니까 말뜻을 알아야지 문제를 푸는데 말뜻을 모르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아, 너무 어렵다. 저는 아, 수학하고 네.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수학이랑 안 맞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 자체에. 어쨌든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해력이 이렇게 없구나 하는 걸 너무 많이 깨달았고 굉장히 좀 자괴감에 빠졌거든요. 진짜요. 말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가지고. 아무튼 요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런 게 어디 나오냐면은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뭐 교집합, 합집합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집합의 개수가 예. 만약에 유한계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뭐 그냥 PCT라고 했지만 그냥 ABC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 ABC의 교집합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뭐 예. 네 개다. 그럼 뭐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뭐 10개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귀찮지만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쓰면 될 건데 문제는 한뭐 집합이 한 100개쯤 됐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쓰기 싫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A, I를 전부 교집합을 해요. 아이가 뭐예요? 요 I를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I는 1부터 100까지라고 쓸 거예요. 이게 정확히 정의상 요 표기의 정의인데 요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A1 교집합 A2 제가 지금 마우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A2 교집합, A3 교집합, 땡땡땡땡땡땡, A100. 이거 다 쓰기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여기 쓰면은 이제 요런 기호가 딱 나왔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그 집합이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를 전부 교집합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교집합이 있으니까 합집합도 있겠죠. 집합이 101개 아니에요. A, 100이면 1부터 100이니까, 100개. 집합이 100개구나. 아,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합집합이 1에서 100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그래도 다행인 게, 집합이 유한계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논리를 무한계에서도 할수 있죠. 무한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네. 제가 집합을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은,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집합을 제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0부터 N분의 1까지.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요 n은 자연수이고요. 자연수이고 여기 꺽쇠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0은 포함한다는 뜻이고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는 n분의 1을 포함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1은 어디냐면은 0부터 1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0은 포함하고 1은 포함 안 하는. 그다음에 a2는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이 0부터 아이고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2분의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집합을 쓸 거냐면은 모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전부 교집합한 것이라고 쓸 거예요. 그런 거 계산할 수 있어요? 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 이것은 대학생들이 배우는 해석학에서 맨 앞부 아 집합론에 나오려나? 집합론에 나오는 게 맞겠다. 집합론에 나오는 그첫 부분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이게 이 집합 어떤 집합일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요 AN이 0부터 n분의 1까지예요. 그러면 n이 100이면은 여기 100분의 1에서 끊길 거고 1000분의 1이면 1000분의 1에서 끊길 거거든요. 이 미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예, 뭐 거기까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요거부터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 집합이랑 요 2분의 1이라고 칠게요. 다음에 색깔 바꿔볼까? 이게 색깔이 맞았다. 다음에 아, 이 펜이 별로 안 좋네요. 파이어폭스가 별로네. 이씨, 왜 이래? 됐다. 됐다. 여기를 3분의 1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요 집합이랑 여기 요 2분의 1까지 있는 집합 그리고 3부제일까지 있는 집합이랑 교집합을 하면 어느 집합이 될까요? 3분의 3분의 1까지만 있는 집합이 되겠죠. 1. 그러면 제가 여기를 무한대라고 안 쓰고 그냥 뭐한 100가지라고 쓸게요. 그러면 A1부터 A100까지 전부 교집합을 하면은 요거 A100이 될 거라는 게 상상이 되시죠? 왜냐면 그 0은 똑같이 있고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하는 거는 이게 100이 아니라 무한대이면 이 집합은 무엇이 될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점. 점이 될수 있는 거는 0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점이라는 게 요 n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항상 이 AN에 들어가 있는 값은 0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집합은 0만 들어있는 집합이 돼요. 왜냐하면 요건 이제 실제로 그 증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엄청 작은 그 양수를 하나 잡아요. 요거는 약간 직관적으로도 아실 수 있는 건데 엄청 작은 양수를 잡아요. 뭐한 0.00001 정도 잡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작은 수를 잡아도 뭐 0.00001 정도 잡아요. 그런데 내가 n을 충분히 크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그런데 내가 지금 n을 무한대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수를 잡아도 이 어느 AN은 이것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작은 양수를 잡아도 AN은 그것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은 어떠한 양수도 이 집합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건 뭐밖에 없냐? 0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굉장히 말로써 풀어서 설명을 한 거고 실제로 학생들은 증명을 할때그다한줄한줄 이렇게 논증을 해서 증명을 하죠. 아빠 선생님들은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 증명을. 쓸데없다고 말하기에는 이제 수학을 수학을 전공해서 이제 또 인류의 공헌 한다고 말하면 너무 거창한가? 머리 아픈다. 아, 저는 어쨌든 합집하고 교집합도 어려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합집합, 교집합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태까지는 평화롭다가 인생이 복잡해져서 문제를 보는 순간 인생이 어렵다. 그다음 된다요 그림도 어려워. 그래요. 초등학생도 할수 있다는데 저는 초등학생도 할수 있다기보다는 이걸 하는 초등학생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죠. 이것도 이제 약간 굉장히 두 개가 전혀 다른 의미의 표현이 되는 건데 모든 초등학생은 한다라는 것과 어떤 초등학생은 한다라는 것은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그렇죠.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아, 여기다가 쓸까요? 그래서 수학에서 이제 그좀 제대로 된그 대학, 그러니까 수학과 수학 논증을 연습하면은 이제 어떤 단어들을 써야 되냐면, 오, 너무 크다. 임의의 초등학생이라는 말과, 어떤 초등학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임의의 초등학생은, 우리가 보통 임의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안 쓰잖아요. 근데 수학책에서는 잘 쓰는데. 수학책에서는 항상 나오죠. 거의 뭐 페이지마다 나올 거예요. 근데 왜저제 기억에도 임의라는 단어를 일상에서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임의적으로라는 단어를 쓸때 말고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 이제 수학책에서는 뭐 페이지마다 나오는 정도로 많이 나오는 기호인데, 임의의 초등학생은 그래서 보통은 다 이거랑 똑같은 동치인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은 모든 초등학생. 이렇게 진짜요? 바꿔 써도 되긴 합니다. 네. 이민은 모든 초등학생 중에 몇 명을 뽑아야 이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수학에서 임의라고 함은 모든이랑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좀 깜짝 놀랐어요.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민이라는 거는 부분 집합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말을 좀, 그, 이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쓰기 시작해야 되는 지점들인 건데. 영어로 쓰자면 arbitrary라가 임의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 arbitrary natural number, 자연수라고 할게요. natural number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이제 뭐라고, 똑같은 표현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어떤 식으로 쓰기도 하냐면은 any natural number라고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every natural number라고 쓰기도 해요. 행위는 어떤으로 번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어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셨잖아요. 요 any는, 네. 여기서 말하는 any는 뭐냐면은 내추럴 넘버 중에서 아무거나 가져와도 라는 뜻인 거고, every natural number는 말 그대로 모든 자연수는 이라는 뜻이고, 이게 뒤에 보면은 뭐 설명이 써 있을 거예요. 뭐 1로 나눠진다 라고 만약에 뒤에 써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ny natural number는 아무거나 자연수를 가지고 와도 1로 나누어진다. 말 맞죠? 맞는 말이죠. 근데 모든 자연수는 1의 배수니까. 어떤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네, 잘못 들었어요. 아까 어떤과 임의는 전혀 다른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고? 어떤은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은 썸이라고 씁니다. 썸, 내추럴, 이게 말하면서 쓰니까 다잘안 되더라고요. 썸 내추럴 넘버. 뭐 이렇게 쓸게요. 는 2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쓸게요. 이거 수학적으로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어떤 자연수는 2로 나누어지잖아요. 하지만 모든 자연수가 2로 나누어지진 않죠. 그렇죠? 어떤 자연수는 2로 나누어진다? 맞아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는 1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써볼게요. 맞는 말이죠. 왜냐면 자연수 아무거나 가져와도 1로 나눠지니까. 밑에 말은, 이게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any natural number는 아무 자연수를 가지고 와도 그게 1로 나누어진다. 맞는 말이죠. every natural number는 모든 자연수는 1로 나누어진다. 맞는 말이죠. 이거랑 또 똑같은 말이 arbitrary. 아까 임의의라고 썼던 요거 있잖아요. 요건 같은 말인 거예요. arbitrary natural number는 임의의 자연수는 사실 같은 말이죠. 어떤 자연수를 가져와도 모든 자연수는, 임의의 자연수는,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런데
이름 썸은 네. 이름도 어떤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방금은 어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어떤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집합,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합관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볼게요. 여기, 아비추레이디나 N이나 에브리는 만약에 요 뒤에 있는 어떤 성질, 요 성질, 요거를 뭐 어떤, 그러니까 P라는 성질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P라는 성질을 만족하는 모든 수를 여기다가 다 모아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뭘 넣을 거냐면 자연수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자연수는 P라는 성질을 만족하죠. 지금 이 그림 보면은. 왜냐하면 N은 P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바로 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요썸 볼게요. 어떤 초등학생 또는 썸 내추럴 넘버는 2로 나누어진다.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이거는 반대예요. 여기가 2로 나누어진다라는 성질을 이번에는 다른 뭐 Q라는 성질이라고 불러볼게요. 그러면은 자연수 중에는 2로 나누어지는 것도 있고 안 나누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2로 나누어져요. 즉 자연수 중에서 Q를 만족하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어떤 또는 썸이라는 거는. 그래서 두 개를 헷갈리면은 이제 그 수학적 문장이 아예 독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그런 거죠. 두 개는 굉장히 구분을 잘해서 써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저는 의미가 어떤 것과 똑같은 거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 단어가 다르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까 여기서 그 어떤이라는 단어를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어떤 걸 가져와도 라는 말이랑 그냥 어떤 이랑은 두 개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아, 어렵다.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하면 오히려 좀 헷갈리고 차라리 영어로 쓰는 게더 낫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보통은 제가 보였을 때는 에브리를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영어 문장에서는. 에브리는 혼동이 없잖아요. 네. 모든 내추럴 넘버는 1로 나누어진다. 무슨 말이냐면은 1로 나누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내부에 자연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자연수는 1로 P라는 성질을 만족하니까. 네? 어떤은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인 거죠. N이는 부정어나 의문이나 이럴 때 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약간 좀 어떤 초등학생의 그런 의미를 항상 주기 때문에 에브리라는 뜻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애니는 생각해보니까 잘못본것 같기도 하고. 에브리는 확실히 많이 봤어요. 네. 혜니가 나오면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에브리라고 기억을 해놓겠습니다. 제가 오늘 배웠으니까. 이게 집합론을 배우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말로 하면 오히려 어려워요. 오히려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더 쉬운 기호로만 쓰는 게 오히려 더 쉬운 그런 게좀 있습니다. 뭔 소리야? 구태영 선생님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거 혹시 차이가 예. 어랑 더랑 영어에서 네.
그런 차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A랑 그냥 관사 붙일 때랑 그래서 영어 하는 사람들이 더 익숙한가 싶기도 하고 뭐 어내추럴 넘버리랑 어내추럴 넘버이랑 어떤 셋에서 말하는 의미가 다이 차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요. 아, 어랑 더는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사실 어랑 더는 이게 맥락에 따라서 워낙 많이 달라져서 무슨 법칙처럼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보통 영어에서 뭐 어떤이 아니라 뭐 어가 붙은 뭔가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때는 보통은 유일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뭐랄까. 이런, 그러니까 영어로 쓰자면 이런 표현인 거죠. There is a natural number, 다음에 뭐라고 쓸까요? divisible by 10, 10?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은, 요게 무슨 의미냐면, 자연수 중에서 10으로 나눠지는 자연수가 하나만 있다는 뜻이 아니고, 보통 이렇게 쓰면은,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면 아니고, 적어도 하나 있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정확히 하나 있다라고 할 때는 보통 여기에 뭐, only를 쓰거나, 아니면 exactly one이라고 쓰거나, 그런데 어만 써 있다? 그럼 보통은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at least가 이렇게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어가 아니라 더다. 더 natural number라고 써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이게 유일하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뭐 앞에서 말한 내추럴 넘버를 말한 거지.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10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아, 네. 다음 수업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착한 학생을 보았나? 하여튼 제가 저희 수학 능력이 없어서 문제인 것 아유, 아닙니다. 이런 실질적인 질문을 주시면 저는 되게 재밌습니다. 같아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인문이가 에브리라니 정말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보통 인문이 하면 모든 것 중에 몇 개를 뽑는 의미를 항상 가지게 되지 않나요? 인문이 몇 학생이 있는데 하면 모든 학생 중몇명 이런 느낌이 항상 있잖아요. 아, 그런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맞긴 한데 제가 느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서 이미의 학생들을 뽑아서 그 예를 들어 이미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 사실 그 말은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의미랑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뽑아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니까. 근데 만약 그 이미 뭐 학생이 잘하면 못하는 학생이 있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그건 이제 언어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수학에서는 약간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쓰는 이미라는 단어의 의미랑은 좀 반대로 지금 수학에서 쓰고 있는 거니까 깜짝 놀란 거죠.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학교 다닐 때도 이미가 에브리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셨으니까. 국어사전에는 임시가 뭐라고 나오냐면 예.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함. 대상이나 장소 따위를 일정하게 정하지 아니함.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임의랑 뭐 똑같이 보고 싶자면 볼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네, 다르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랑 또 비교되는 게 랜덤이잖아요. 그렇죠. 랜덤이랑 알비터리랑 둘 맞아요. 다 임의로 해석되는데 사실 완전 내용이 달라서. 네.
그래서 여기 임의의 그 유의어의 무작위, 수의, 자의 이런 게 나오네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우리말이 좀 어렵습니다. 막 우리말이 어려워서 수학을 못풀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수학이 쉽습니다. 수학은 저기 클리어하지, 클리어 하거나 아니면은 클리어하지 않으면 내가 모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 오늘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여집합까지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은 사실은 뭐안 했는데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해야 되려나? 집합론의 기하. 모르간 더 모르간 토폴로지랑 비슷하네요. 토폴로지도. 네, 그렇죠. 아, 이거 한번더 확인해야겠다. 뒷부분을 조금 더 보긴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찝찝해서. 집합론의 기하학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부분을 하고 함수란 무엇인가? 그 다음 챕터를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